맹목적인 충성부자들은 많이 고무돼 있죠. 정말 김정은 장군을 믿고 따랐더니 핵은 완성됐고 이제 소위 그 공업 강국만 만들어지면 된다. 근데 그 생각 중에는 받아낼 거다. 분명히 김정은이가 이제 받아낼 거다.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어요. 또 그게 다그 허무한 생각이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어쨌든 북한 사람들은 통틀어서 고무돼 있어요. 김정은이가 지금 북한 주민들에게 소위 장기전을 이제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저희들이 9월달, 10월달, 아직 11월달 건안 들어왔는데 강연자료들을 이제 그냥 쭉 취합해 보다 보면 9월달부터 싹 기조가 바뀌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자력갱생으로 지금껏 먹고 살았는데 외부의 봉쇄가 뭐 우리 큰 문제냐? 그리고 미국 놈들은 결국은 우리 체제를 변화시키려고 하지 우리를 지원해 주려고 한건 아니다 절대적으로. 이제 남순도 이제 슬금슬금 끼어놓고 있는데 그러면서 강조하는 게또 자력갱생이에요. 그러다 보면 아, 이 친구가 북한 주민들에게 헛된 약속을 암묵적으로 했잖아요. 그렇게 막 북한 주민 환상을 부려줬다가 이제 살살 조절하는 것 같아요 수위를. 이거 문제는 핵 문제 이전에 해결돼야 되는 문제죠. 이건 옛날에 황장엽 선생님도 여러 번 하시던 말씀인데 인권 문제를 다루고 북한 당국이 인권 문제에서 해결해야 될몇 가지 액션만 취하면 일론 정치범 수용소를 해체한다든가 국군 포로를 보낸다든가 이런 아주 기본적인 문제들을 해결하면 북한 문제가 사실 없어져요. 이런 문제들은 반드시 해결돼야 되는데 지금 핵에 가려서 자꾸 가라앉고 있어요. 이거 북한 사람들의 북한 주민들의 인권 문제를 산텀 눈만큼도 중요시 않게 생각한다는 반증이라고 봐요. 아니 그 사람을 중시한다는 문재인 정권에서 이건 말도 안 된다고 보고요. 저는 탈북자들이나 한국의 북한의 이제 인권 단체들이 계속 들고 일어나야 된다고 봐요. 북한 체제 저 이상한 체제가 3대나 세습되고 수용소가 돌아가고 저 말도 안 되는 체제가 유지될 수 있는 것 중에 정말 핵심 요소는요, 외부 정보 차단이라고 봐요. 그 사람들을 바보로 만들어 놓는 거지. 근데 이거를 뚫고 들어간 그 옵션이 몇개안 되잖아요. 단파 라디오 혹은 중파 라디오, 대북 전단, 뭐 그리고 중국으로 보내는 USB 정도 많지 않은데 이걸 지금 사실 힘겹게 하잖아요. 뭐 우리뿐만 아니라 주변에 국민 통일 방송이나 탈북자 단체들이나 다 사실 힘들게 하고 있어요. 어렵게. 그래도 우리 대북 방송이라도 그리고 북한인 인권 단체라도 탈북자 단체라도 열심히 해서 북한 주민들이 마음에 닿게 해야 돼요. 저들이 손에 마음에 닿게 뭔가를 하면 한국에서 그냥 벌어지는 일상사도 북한 사람들한테 큰 뉴스가 되고요. 그 사진 한 장이 북한 사람들한테는 정말 경천동지할 인식 변화를 줘요. 그런 것들을 좀더 했으면 열심히 했으면 좋겠어요. 뭐 아플 때도 그런 죽었다 싶을 때도 방송 어떻게 하나라고 고민했고 살아나니까 해야지 뭐. 딴거할거 없잖아요. 나는 어차피 시작을 했으니까 이거를. 그래서 우리한테는 이런 장점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면 탈북자들이니까 저들이 북한에서 들었던 애들이다 하고 있거든요. 라디오를. 여기서 어떤 이야기를 하면 북한 주민들이 더잘 들으리라, 반응을 하리라. 이런 면도 있고요. 그리고 탈북자들한테는 진심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고향 사람들한테 그냥 진정으로 얘기한다. 뭘 얘기하든 진짜로 한다. 부족한 거는 좀뭐 이렇게 지원도 받아서 하고, 좀 도와달라고도 하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북한의 유력한 인권 상황이라든가, 그리고 무엇보다도 북한 주민들의 정서, 잘 연결되기를 바라고요. 그런 걸 위해서 매진할 생각입니다.